비대면 진료, 장애인 내상으로는 어떨까?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절반에 가까운 49.0%가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장애인의 70.6%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32.4%가 본인이 원할 때 의료기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의료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대면 진료의 보완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연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지만 예약과 대기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자체별 운영 방식과 비용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코비드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분들의 의료 이용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뇌병변, 지체, 청각, 그리고 시각장애인 16분의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대면 진료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을 구성하고자 다각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검토 종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하며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가 진료와 관리를 위해 보완되었습니다. 첫째, 만성질환 정기관리. 둘째, 건강상태 모니터링. 셋째, 정신건강 관련 관리. 연구에서 도출한 비대면 진료 모델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모델의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첫째, 환자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둘째, 환자와 의사 간의 정기 비대면 진료와 관리가 시행됩니다. 셋째, 종합병원과 의원 간의 환자 정보 공유와 처방 등 관리 체계가 구축 및 운영됩니다. 넷째, 의원에서 환자에게 약물 처방과 복약 지도를 시행합니다. 다섯째,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처방 결과 등의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관리합니다.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에 관한 장애인분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입니다. 다시 말해, 대면 진료를 전면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관리 개념인 대면 진료에 대해 방문 주기를 길게 만들고 그 사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보완된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첫째, 의료단체 및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통한 모델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 및 정책 결정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을 구성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제도 참여 유인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누가 필요로 하는지, 어떤 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어 다음 편에서는 후속 연구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용 필요 분야 탐색 연구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세요.